여러분들이 나를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는 사실 오늘 상당히 여기를 힘들게 왔어요. 제가 여기를 떠난 것이 1986년 4월 8일 여기서 양심선언이라는 걸 하고 이 캠퍼스를 떠난 후에 25년 만에 25년 만에 처음 제가 고려대학 캠퍼스를 봤습니다. 하여튼 25년 만에 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 앞을 지나가기만 해도 눈물이 나왔어요. 25년 동안. 근데 한 번도 여길 들어오질 않았다고. 근데 세월이 지나고 여러 가지 내 인생에 대한 내 용서도 있고 내가 인생을 좀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내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오늘 왜냐하면 오늘 날짜를 무슨 특별히 이유를 해서 정한 건 아닌데 내가 최근에 이런 애들이 지금 한문을 잘 모르니까 한학이라는 게 참 어려운 학문이 돼가지고 그런데 한학을 모르고 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오는 시대를 리드할 자격을 못 가져요. 영어만 가지고는. 그래서 내가 이런 젊은 학생들을 위해서 중국 고전이라는 게 13경이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거거든요. 예. 우린 중국 고전 그러면 사서삼경 그래요. 사서삼경. 여러분 이러면 사서삼경이란 뭔지 알아요? 네? 사서삼경 그러면 알죠? 사서는 뭐예요? 대학, 중용, 맹자, 논어 이런 게 사서고 삼경이 서경, 역경, 뭐지? 시서역, 시경 이렇게 하는데 중국 사람들한테 실제로 가서 스수산징 그러면 잘 몰라요. 중국 사람들 스수산징은 몰라요. 중국 사람들 자기 고전을 사서삼경이라고 안 그래요. 이게 사서삼경이라는 건 한국 사람들이 과거 조선시대 때 과거 시험 볼 적에 이게 주되게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 쓰는 말이에요. 사서삼경이라는 게.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 경전을 13경이라고 합니다. 실산징, 실산징이라고 그래요. 물론 13경 속에 사서삼경이 들어가죠. 그런데 사서삼경에서도 대학 중용이라는 거는 이거는 13경에서도 얘기라고 하는 책 속에 투 챕터에 불과한 거예요. 하여튼 13경 전체를 깊은 주석을 단 사람은 중국에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발심을 해서 한갑이 넘는 나라를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지금 13경 전체의 주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어 한글 역주라는 방대한 책이 나왔고 논어 한글 역주라는 방대한 책이 자그마치 이게 세 권으로 두꺼운 책이 세 권으로 나왔는데 그거는 중국에서도 높게 평가를 해주는데 동서고금의 모든 논어에 대한 주석을 망라한 거예요 제가.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최소한 한글로 최다 발음을 달아줬어요. 그래서 그 논어 한글 역주가 이것이 나왔고 그 다음에 효경 한글 역주라는 걸 내가 했고 13경 중에 하나가 효경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게 뭐 얘기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우선 아쉬운 대로 대학을 했어요. 대학. 그래서 논어 효경 대학이 나오고 지금 올해 들어서 중용을 했는데 어저께 중용을 이게 중용은 불과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중용이라는 게 얇은 책인데 이게 33장밖에 안 됩니다. 장수로 이게 장이라는 것도 물론 주자가 나눠서 장이지만 옛날에는 장이라는 게 없는 건데 이 33장의 이 중용을 그거를 주석하는데 원고 매수가 어저께까지 해서 3,000매가 넘었어요. 3,000매가 넘었는데 그거는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은 197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2000년대까지 중국에서는 방대한 발굴이 이루어졌습니다. 발굴이. 무덤들을 발굴해가지고 그 무덤 속에서 엄청난 자료가 쏟아지기 시작했다고. 거기는 뭐죠? 옛날에는 우리가 책을 권이라고 그래요, 권. 그러니까 책이라는 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책이라는 말은 이 기다란 뭔가 막대기 같은 거를 가죽끈으로 엮었다는 얘기거든요. 이 책이라는 글자가. 그러니까는 이 권이라는 거는 이거는 뭐냐면은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양사가. 아, 두루마리고 우리가 편 그러잖아요. 편. 편 그러면 이게 양사가 이건 어떤 대나무를 소재로 한 거를 세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는 권 그런 거는 이거는 주로 뭐냐면 중국 고대에서는 비단에다 써서 비단 책으로 마른 게 권이에요. 몇 권 그러는 거나. 그래서 이렇게 가고 책이라는 편이라는 거는 이 책 주간을 이제 이렇게 엮은 거를 우리가 쓸 때 편 그러는데 고대의 그 책들이라는 거는 이 따라 아마 실물 크기가 한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꼭 한 요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다 글씨를 쓰면은 적게는 한 7자 쓴 것도 있고 많이 쓰면 한 20자까지 써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죽끈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쭉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하게 공자가 항상 얘기하기를 자기는 위편삼절이라 그 가죽끈이 세 번 끊어질 도록 읽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정도면 공부를 많이 한 거죠. 옛날에는. 아, 이거 말았다 펼쳤다 그러면은 가죽끈 세 번 끊어지는 건 간단히 끊어져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부터 그걸 알았기 때문에 공자가 나보다 분명히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했는데 하여튼 엄청난 자료들이 쏟아져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또 해야 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오늘 올 적에 진짜 니들을 야단치고 욕하려고 왔거든, 나는. 고려대학의 나쁜 놈들. 에? 요새는 야단치는 선생도 없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민족이 3.1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광주학생운동을 거쳐서 지금 해방 후에 뭐 국대안 반대군 모든 걸 거쳐가지고 지금 그 극렬한 군사, 아, 그러니까 이승만 하에서도 그렇게 해서 4.19 혁명을 거쳐서, 4.19 혁명을 거쳐서 4.19 혁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도 고려대학이고, 그러고 나서 광주 그 민주항쟁을 거쳐서 전두환 거쳐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대한민국의 정의를 지켜온 거는 학생들이라고.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는 이 학생운동의 이러한 1세기를 거친 찬란한 역사라는 거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어. 로마 시대도 없었고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던 거야. 근데 인류 역사에서 대한민국의 20세기 학생운동의 역사라고 그럴까? 그 학생들의 그 젊은 피가 지켜준 우리 민족의 정의감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이거는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이 이렇게 매가리 없게 변했나? 아니 아무리 어떻게든 내가 여기 와서 이명박 욕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또 나를 모셔온 그 관장님의 입장도 있고 그래서 난 이명박이 대통령 되기까지 내가 많이 도와준 사람이에요. 청계천 그거 다 도와줬다니까. 그래서 또 나보고 선후배 저기 하면서 아주 친하게 저기 했지만은 뭐 그 사람하고 내 개인적으로 저기 한 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 뭐 나한테 잘해주죠.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이 사람이 대통령 돼가지고 한 일들이 객관적으로 여기 또 최고위 과정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내가 이걸 뭘 이런 얘기를 할 건 없지만 4대강 이런 거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정치적인 거는 나는 부자를 더 이끌어줄, 유리하게 해서 나라를 이끌, 그건 경제 정책의 문제니까 그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거는 경제학적인 논쟁이 필요한 거고 학문의 세계에서는 모든 게 자유롭다고. 그리고 정치라는 것도, 정책이라는 건 어떠한 게 흘러가든 보수 정치건 난 레디컬한 정치건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무의미한 짓들은 정치가가 하면 안 되잖아. 낭비적이고 무의미하고 효용성이 없고 전혀 부가가치가 없는 짓을 국민의 세금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니 국민이 우리가 여태까지 그토록 애써서 모아놓은 돈을 30조를 국고를 헐어다가 강바닥을 파는 데 쓴다. 이거 대학생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이 뻥들도 안 하고 앉아있는 이런 역사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역사일 수 있냐? 에? 아니 이런 부끄러운 도대체 역사가 어디냐 하는 거죠. 어? 돈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국민의 이런 세금을 갖다가 도대체 이렇게 무의미한데 쓰고 있는 이 나라에 젊은 대학생들이 그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 그 등록금 투쟁을 한다고 했는데 그 등록금 투쟁 그 약속을 안 지켜서 했다. 그러면 약속을 안 지켰으면 야 뭐 하야 해라 하고 나가면 그냥 그저 등록금 투쟁 그 다음 날로 들어줄 거야. 근데 자신들이 무슨 마루미 공원에 모여가지고 그냥 어때? 방법론이 이렇게 저열하게 타락했느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오면서 이 나쁜 새끼들하고 내가 정말 그런 식으로 왔는데 단지 너희들이 오늘 나의 강의를 통해서 오늘 끝나고 나서 나를 고발해도 좋고 다 좋은데 도울이 산 여태까지의 이 산 역사에 내 피에 끓고 있는 그런 대학의 정의감만은 니들이 꼭 배워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막 그 정도로 해도 또 불쾌하고 그 이걸 쭉 하고 있어가지고 하여튼 13년이 뭐였더라. 이 준영이라는 것이 왜 3천배가 늘어났다 났냐 이런 얘기하다 그렇게 또 했지? 이런 얘기야. 예를 들면 중국 고전에서 이렇게 공자가 예를 들면 하기 쉽지 불량여로와 그러면 말이죠. 배워서 때때로 익히니 참 즐겁지 아니한가 이렇게 공자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거는 상당히 오리지널하게 들리지. 아 그냥 일상적인 데서 그런 좋은 말씀을 하신 거를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 주로 어록자료라는 건 어록, 자활, 공자께서 가로사대 그리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니까 가라사대 파편이라고 그러더니 그걸 로기온이라고 그래. 로기온이라고. 로기온 자료라는 이런 이제 히라보로는 로기온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돌에 대한 뭐 전기 자료는 지금 컴퓨터에 안 돌아댕겨요. 그러나 돌, 그러면 여러분 치면 돌의 어록은 돌아댕겨? 내가 뭔 말 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그 뒤에 우선 그 사람의 뭐 모택동 어록 이런 식으로 항상 예수 어록이라든가 공자 어록이라든가 이런 어록 자료가 먼저 돌아다닙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한 내러티브라고 그래. 내러티브. 그러니까 구라지 구라. 아, 내러티브. 그 사람이 뭐 어디 갔는데 어떻게 오늘 고려대학을 왔는데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건 서술이거든. 내러티브. 스토리텔링이란 말이야. 그런 내러티브는 다 후대에 되게 형성이 됩니다. 우선 그런 말씀 자료를 가지고 그 다음에 내러티브가 형성되는데 그
예를 들면 학입지 불용료로와 그러면은 그런 거는 굉장히 오리지널한 자료라고 생각이 됐고, 간단하게 이렇게 공자님께서 경구처럼 말씀하신 거. 근데 만약에 하늘이 명한 것을 천명지 위성이다, 하늘이 명한 것을 인간의 본성이라 한다, 이러면 말이야, 천명지 위성이다 그러면은 이런 말들은 말이야, 하늘이 명한 것 그것을 일컬어 성이라 한다, 이런 거는 완전히 논문투의 메시지 아니에요? 개념적인 말로 이루어지잖아요. 배운이 즐겁다 이런 건 일상언어고, 그 알겠지? 그렇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분명히 후대에 인지가 발달하면서 후대에 형성된 거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생활에서 삶 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간단한 자료를 빼놓으면은 이런 거는 굉장히 후대에 이렇게 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개념적이고 굉장히 고차원적인 그러한 어떠한 논술 자료가 나오면은 대개 우리는 우리 고전 학계에서는 그거는 전국 말기, 중국께서 전국 말기면은 대개 뭐 BC 뭐 200년 300년 이런 사이니까,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게 중국의 중국을 통일한 게 몇 년이죠? BC 221년인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 진나라가 잠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나라라는 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한나라는 건 전한 후한에서 이것은 서양으로 치면 로마 제국에 해당되는 엄청난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보통 우리가 이 한학에서 가장 잘 쓰는 말이 뭐냐면은 진한지제라는 말을 잘 써요. 진한지제다. 진한지제. 이 진한지제다 그러면 진나라와 한나라, 그러니까 전국 말기부터 포함해서 진나라가 성립하고 한나라 초기까지 요때의 중국 지금 고문헌의 개념적인 논설의 원형이 잡혔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 인간의 사고 개념과 관련된 그런 개념적인 사고들을 대개 진한지제 한 거로 봤는데, 그러면 장자라든가 뭐 노자라든가 뭐 이런 것도 다 그렇게 밑으로 내렸었거든요. 그런데 무덤에서 나오는 게, 그래서 고증을 2000년 동안 했어. 이게 언제 그래서 아마 한 무제 때 이렇게 뭐가 학관이 성립, 오경 박사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때 뭐 하면서 이런 문헌이 만들어지고 정리가 됐고 그때 이렇게 했다 그러고 막 치밀하게 했는데 2000년 동안 구라를 친 게, 이게 허무하게 병신되는 거는 말이야. 무덤에서 딱 BC 350년에 묻은 무덤에서 딱 나와버리면 그 자료가. 그동안 구라친 게, 2000년 구라친 게 싸그리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야. 이게 중국에는 요새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 중국 철학의 이 어마어마한 변화라는 게 지금 우리가 정신을 못 차려. 청룡열차를 탄 것보다 더 어지러워, 지금. 청룡열차 탄 것보다 더 어지러워. 왜냐면 중용만 해도 이걸 갖다가 공자의 아들은 백어고, 백어의 아들의 자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살하는 사람이 지었다 그렇게 됐거든. 근데 그 말은 누가 했냐면은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근데 사마천이는 이걸 거정한 게 아니라, 사마천이는 한 무제트 사람이니까 되게 빛이 한 100년 전쪽 그런 정도의 사람이거든요. 사마첸이라는 사람, 스마첸이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다 도달한 스칼라십을 서양에서는 로마 제국 세망사를 The Fall of Empire, Roman Empire로선 그 기봉의 스칼라십이 사마첸의 스칼라십의 히스토리오그래피에 못 미쳐. 객관적으로 지금 놓고 봐도, 내가 봐도 못 미쳐. 그 정도로 사마천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직접 공자의 집인 그 곡부라는 데를 갔어요. 곡부를 가가지고 이 사람이 필드 리서치를 실제로 했다고. 이 사람이 옛날에 사마천이 살던 곳은 지금 서안이라는 곳이니까, 저 장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부터 거기까지 가려면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근데 젊은 나이에
여러분들처럼 그 젊은 날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사마천이가 배낭 하나 걸머쥐고 떠난다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 방대한 자료들을 섭렵합니다. 실제로 사마천의 사기를 쓰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실제로 곡부 가가지고 본 자료들을 사마천의 공자 세가에 보면 내가 말 이렇게 가서 어디를 가서 보고 그때 그 공자가 타고 다녔다는 수레도 남아 있었고 뭐 이러면서 써놨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다 뭐라 하냐면 그 손자가 중용을 지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다 거짓말이라고 그랬거든요. 어떡하지? 그 공자를 높이기 위해서 한 말이지 사마천의 그 사마천이 실제로 그거 저기 했냐? 그런데 아 무덤에서 나오는 자료가 실제로 자사자의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실제로 자사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냐면은 중용이라는 책은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지었다라는 이 역사적 사실을 아무도 이제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게 2000년 만에 비로소 이루어진 새로운 사실이야. 그런데 이 시기에 중국은 다시 부상하고 있어. 그 방대한 유교의 자료가 무덤에서 쏟아져 나온 자료가 중국 선진 고경 자료들의 신빙성을 우리가 의심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것은 신빙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위서 논쟁이었거든요. 청나라 때를 통해서 고증학에서 이게 위서 논쟁이 엄청 심했다고. 그건 가짜로 후대에 만든 거다. 그래가지고 전부 위서 논쟁이 심했었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위서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위서가 아니고 정확한 역사적 근거가 있다는 것으로 전부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자에 대해서도 무슨 얘기 있냐면 공자를 알려면 여러분들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자료가 뭐야? 논어죠. 논어는 뭐야? 이거는 공자의 방대한 어록 자료예요. 가라사대 자료라고 어록 자료라고. 어록 자료인데 공자에 대한 그러면 인생을 공자는 어떤 사람이었고 공자가 어디 갔는데 오늘 고려대학에 25년 만에 도울 선생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그 감상적인 말씀을 하셨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 그 내러티브가 필요하잖아. 여기서 완 얘기만 딱 적은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내러티브가 공자에 대해서는 없냐? 그게 유일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서로 치면은 성서도 로기온 자료가 있고 내러티브 자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성서의 복음서라는 건 전부 내러티브 형식을 가지고 있죠. 마가복음부터 마가복음이 원래 원형에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토리텔링 있잖아. 이렇게 어디서 태어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뭐 어? 그 사람이 말 부유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나자렛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그 사람이 갑자기 베들레헴 말구육관에서 태어나갔냐? 그때 아우구스투스가 호구조사를 해가지고 거기 가서 본 원적지로 돌아가라. 그래서 거기 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로마 자료는 엄청나게 정확하게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예수가 난 해 주변으로 해서 아우구스투스의 그러면 호구조사 사건이 있느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로 가냐? 호구조사라는 건 고대 로마 사회에서 텍스의 목적이거든, 텍스. 그럼 텍스라는 거는 그 사람이 현주소에서 해야지 그 새끼를 왜 원적 가서 등록해봐요. 거기 떠나는데 거기서 무슨 텍스를 받아.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야. 그게 보니까 그 역사적 사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예수는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복음서 내러티브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야만 메시아가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처음으로 유대 역사에서 기름 부은 자기 때문에 그게 메시아라는 게 그 기름 부은 받은 자 이런 의미예요.
메사야란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게 그래서 그 왕에게 이렇게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유대 민족의 새로운 왕으로서 예수를 만들려면은 내러티브 작가는 어디죠? 베들레헴이 바로 다윗이 탄생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탄생을 한 사람이라 그래서 이 사람은 다윗의 적통 혈손이다 이런 식으로 구라를 쳐야 모든 스토리가 아구가 맞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스토리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내러티브. 근데 성서에서 예수에서 이런 내러티브는 어차피 생 거짓말이거든요. 이거야. 내가 지금 한국 신학대학 교수야. 아니 정말 내가 신학대학 교수라니까 여기 고려대학은 그래도 민족대학이라니까 내가 마음 놓고 얘기하지만은 내가 신학대학 가서 지금 하는 강의 내용이야 지금 이게. 그리고 내가 강의를 하고 나서 학생들한테 부탁건대 너희들 신앙은 지켜라. 그러나 나하고 약속하자. 야하고 약속하자. 여기는 학문의 전당. 대학이니까 너희들이 목회 나가면 철저하게 목사로 살아라. 그러나 여기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은 학문이 우선이다. 장공 김재준 목사가 학교 교장에다 딱 써놓은 게 학문과 경건서였어요. 신앙이 앞으로 가지 않는다. 대학에서는 학문의 자유가 100% 보장된다는 게 이게 기독교 장로의 위대한 정신. 내가 1968년에 거기를 들어갔던 사람이요. 67년에. 자, 근데 그것도 얘기하려면 복잡해요. 하여튼 그런데 내가 지금 그 학교에서 나에게 거기서는 44년 만에 내가 거기를 떠났는데 그때 졸업을 못했거든. 근데 올해 한신대학교에서 나에게 박사를 주면 안 받겠다. 명예박사를 주면 안 되겠다. 근데 학사를 달라, 학사를. 나는 거기 한국신학대학을 못 나오고 내가 고려대학 철학과로 다시 옮겨왔으니까 나한테 달랬더니 총장이 좋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가 한신대학교 졸업식에 내가 하버드에서 받은 박사 가운을 입고 올라가서 그걸 벗고 한신대학교 학사 가운을 입고 그걸로 스피치를 한 걸로 올해 한신대학교 졸업식을 대신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수유리에 있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내가 강의를 하고 있다니까. 학점 강의를. 그래도 목사들이 될 사람들이 지금 내 강의를 듣고 있어. 그때 매일 가서 내가 목요일마다 강의를 하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지금. 너희들이 목사가 되기 전에 이 새끼들아 사람이 되라.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인간이 되기를 배워라. Learning to be human. 내가 걔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 되면 니들 목회에 성공해. 나하고 신앙 얘기하지 마. 애들이 수용을 해요.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 맞습니다. 젊은 애들은 역시 훌륭해. 선생님 말씀 맞습니다. 우리 신학대학 교수님 강의보다 선생님 강의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강의가 재미있게 진행 중이에요. 매주 목요일마다 여기 수유리 신학대학에서 내가 중용의 신학이라는 걸 강의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어떻게 진지하게 됐는지 눈물겨워요. 아니 진짜로. 왜냐하면 걔들은 목사가 되려고 그러지만 사실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는 게 굉장히 어색한 짓이거든. 아 그렇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그 생으로 믿는다는 게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예수 믿는다는 것처럼 이상한 일이 없어. 실제로 공자님은 여러분들 쉽게 이해가 가는 거지. 몇천 년을 우리가 그냥 공자왈 맹자왈 들었으니까. 문제는 이렇게 해서 그 방대한 무덤 속에서 자료가 나오면서 그 자료를 읽어보면 상상도 못할 개념적인 논술 형식의 그 언어들이 BC 4세기에 쏟아져 나옵니다. BC 4세기에. 4세기 무덤에서. 그래서 뭐냐면 지금 자그만치 중국의 의고풍이라고 하거든요. 의고풍.
근세의 그 이게 뭐냐면 전부 옛 거를 의심하는 의고풍의 학문이라는 게 고사변이라는 유명한 이 아주 유명한 이 학자들이 있죠. 고사변 논쟁에 그 참여한 그 방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은 말이죠. 이 의고풍이 완전히 깨집니다. 지금 중국 고문은 대개 한 3세기를 높여야 돼요. 그 성립연대를. 그러는 시기에 또 중국이 부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공자상이 천안문 앞에 섰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가 고문명을 얘기한다고 말해요. 고문명. 중국 그러면 여러분 한국에 비해서 중국 그러면 굉장히 고문명 같죠? 예? 고문명 같잖아요. 여러분들. 이 고대사를 우리가 중국 고대사, 아니, 한국 고대사를 들여다보면 아, 우리 고대사로 올라가면 중국은 훨씬 더 고문명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은 고문명이 아니에요. 중국은 고문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더라고. 이게 세계를 갖다가 여기 뭐 이렇게 아프리카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세계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이 문명의 발상, 인류 문명의 발상지라는 거는 ancient world, 이 고문명이라는 거는 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주변으로 해서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인류 문명의 4대 발상지란 뭐냐? 황하유역 또 인더스강, 갠지스강 그 인도 문명 있고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그거를 양쪽 강 사이라고 해서 포타무스라는 쪽에서 메소라는 게 가운데이기 때문에 그 양 사이라서 그걸 우리가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나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라고 세계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세계 문명의 고문명이라는 건 다 사실 나일강이라는 거는 이게 여기에 이렇게 갈라졌지만 원래 이게 여기 이렇게 붙어있던 게 쪼개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나일강까지도 사실 중동 문명 개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벨트가 내려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인류 문명의 4대 문명은 다 아시아 대륙에서 일어난 거예요. 틀림없죠? 황하 문명이나 여기 이거나 여기라든가 이게 네 개가 이게 다 결국은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유럽인 이런 건 이건 진짜 형편없는 촌놈들, 이건 말할 수도 없지. 이거 습득지에 살고, 뭐, 이거, 이거 무슨 뭐, 저 게르만족이니, 뭐, 고트족이니, 이래봐요. 이거 진짜, 이거 명함을 올릴 데가 없는 애들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아시아, 대륙에서 문명이 봤지만, 이 중동 문명이라는 거는 말이죠. 지금 각골 문자라고 해봐야 이 황하 문명의 이 각, 은어라는 게 여기서 다 나오는 건데, 이 각골 문자라고 해봐야 BC? 한 1200년에서 1000년 사이에요. 이런 거거든요. BC? 근데, 그래봐야 그게 거북이 등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점치고 이런 거거든요. 결국은 그런 고대 어떤 왕실의 이런 기록의 적인데, 생각을 해보라고 이제들 생각을 해봐. 기자를 가봐. 에집트의 기자를 가보라고. 거기에 대피라미드를 한번 가보시라고. 나는 그 대피라미드 속에서 말이야 그 속에 그냥 그 현실까지 내가 올라가봤어. 올라가봐서 거기서 나폴레옹도 하룻밤을 거기서 잤대더라. 그런데. 도대체 그 스케일과 그 돌멩이를 다듬어서 그 올린 무덤 하나를 짓는데 그 사람들이 들인 공력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래해요. 어떻게 그렇게 정교하게 잘 지었는지 상상하기 어려워. 그런데 그게 BC? 에? 하여튼 BC 뭐 한 3,000에서 2,500으로 올라가 버린다고? 그러면
고대 사회에서 말해 한 2000년 차이라는 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ancient world에서 중국 문명이라는 건 이거는 나는 contemporary에 속한다 이거야. 근세 문명, 근세 문명. 비교가 안 되는 거야.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중국 사람들이 니들 고문명이라는 걸 자랑한다? 웃기지 마라. 니들이 중국에, 니들 중국 걸 가지고 가서 그 에집트 가서 한번 비교를 해봐라. 비교를 해봐라. 고문명이 아니에요. 중국은. 절대 고문명 아니에요. 중국 문명이 위대한 거는 고문명. 너희들이 낡았기 때문이 아니라 중국 문명은 고대 세계에서 제일 마지막에 flourish. 번창하면서 최소한 뭐냐면 인간의 인간적인 인문 문명을 확립했다는 게 위대한 거예요. 왜? 그 이전의 모든 문명은 전부가 신화, 신화. 전부가 mythological. 신화적 사유 속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표현한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에집트 문명이고 모든 게 다 신화 문명이죠. 그런데 중국 문명만이 오로지 뭐냐면 순결한 하나님, 야, 하나님 얘기하지 말자.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경귀신이 원지라고 그랬지만은, 예, 귀신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그러니까는, 아, 뭐, 그, 예, 저 공자가 한 말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죽음에 대해서 그 제자가 그 저 아내가 죽, 때 마침 죽어가지고 자로가 그 참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허무하게 느끼니까 자로가 공자한테 야 죽음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공자가 야 인마 우리가 지금 사는 것도 다 모르는데 죽음 그럼 뭐 그 그런 걸 얘기를 하냐? 응? 귀신에 대해서 묻고 싶다 그러니까 자식아 귀신은 뭔 귀신이냐 인마 여기 중요한 얘기겠죠. 귀신을 공경에 좋으라고 해요. 하나님이니 이런 것들은 공경만 해주고 거리감을 둬라고 해요. 하, 이게 진짜 위대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그냥 좋습니다 하고 존경만 해주고 거리를 두라고. 그러니까 이러면 나가지 말아야지. 고리를 두면 되는 거야. 그게 진정한 인문주의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뭐 교회에 나갈래느니 나는 일요일날 북한산 가서 새소리 바람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등산을 가라고. 그럼 얘 염분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무슨 조직에 속할 일도 없고 걱정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예배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공정하 말하기를 뭐냐면 귀신은 경 respect 하라. 그러나 distancing 거리를 두라. 거리를 두라. 그 이 공자의 작전은 만고의 히트야. 인류사에 이런 히트가 없어요. 왜냐면 니체처럼 니체는 야 God is taught, God is dead 그러고 말이야 막 하면서 그 격렬하게 반항을 하거든요. 역효과나죠. 니체 때문에 더 믿어요. 공자는 뭐냐면은 믿어라, 리스펙트 해주라.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고 그러지 마. 그 좋다. 그런데 디스턴싱, 그걸 거리를 두고 좀 봐야 될 거야. 그래야 그 신앙이 되는 거죠. 이 공자라는 사람이 그러한 위대한 인문 정신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BC 5-6세기에 어떤 동방 문명의 그 핵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정신이 쭉 내려오는 거죠. 내가 왜 요번에도 어저께까지 그렇게 중용이라는 그거 가지고 찌름을 했어야 되느냐 이거야. 그 많은 지금 시각이 변했기 때문에 방대한 자료들을 새롭게 섭렵을 해야 돼요. 새롭게. 그래서 새로운 시각에서 지금 그걸 exegesis 하나의 주석을 달고 이거를 좀 해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저먹는 거야. 내가 한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어. 한 달 후면 나와. 근데 사실 책도 안 살 거야, 이런 거. 근데 난 요새 책 안 사, 내 책 안 사도 돼. 왜냐면 나는 평생 책 팔라 이러다가 너무 포퓰러한 라이팅을 해가지고 요새는 내가 반성이 돼. 그래서 내 책 안 판다는 거야, 나는. 나는 사실은 한학자이기 전에 나는
서양 철학의 철저한 훈도를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나는 한학을 하기 전에 영어가 완벽했던 사람이고, 나는 지금 히라보를 줄줄 외우고 있는 사람이고, 산스크리트를 공부하고, 나는 고전학의 서양 고전의 대가예요, 내가.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면, 왜 내가 그렇게 서양에 미쳐서 내가 미국 유학까지 했겠어요? 거의 내가 82년도에 돌아왔을 때 내가 정말 구경거리였다. 고려대학 출신인데? 이야, 세상 디그리를 다 몰고 왔대. 대만대학, 동경대학 학위에다가 미국 하버드대학. 그래가지고 아주 뭐 삐까번쩍하는 무슨 탁 세비로를 입고 나타날 줄 알았는데 딱 한복을 입고 나타나니까 학생들이 충격을 받았던 거지. 그런데 그 거간의 사정은 좀 복잡하다고 내가. 복잡해 사상적으로. 근데 어디로 또 살았다. 어디가 흘러야 되지? 아, 왜 중국 문명이 나는 왜 서양에 그렇게 집념을 해야 됐느냐. 참 이게 내가 나이가 드니까 말하고 있는 주제도 자꾸만 잊어버려. 그래서 서양에 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서양에서 그러면 중국 문명이 민주주의 제도도 만들고 의회민주주의 같은 거 니들이 안 만들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서양을 배워야 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버드까지 그렇게 가야만 했던 내가 고생을 왜 했겠어요. 하버드를 왜 내가 가고 싶어서 갔겠어. 니들 그 당시 60년대 하버드 가는 게 그게 장난인 줄 아냐 그게. 그러나 나는 해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 민족에 대한 자괴감 때문에. 도대체 이거 가지고는 안 되지 않냐. 이 동양 고전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냐. 그런데 나는 동양 고전을 미리 이거 중요하다는 걸 알았고 이거를 가서 설득시키려니까 다 설득하려고 동양 철학한다 그러는데 고려대학 철학과에서 내가 동양 철학한다면 그 당시에는 서양 철학과 전공 동양 철학 전공 그랬는데 동양 철학 전공하는 새끼는 20년에 한 명 나왔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다 서양 철학이고. 근데 나는 용감하게 동양 철학을 전공했던 거야 그 당시. 그래가지고 동양 철학 하려고 그러면 너 동양 철학 왜? 다들 이렇게 너 어디 종로가 가서 성명관 내려고 그래? 동양 철학 한다면 다 뭐냐면 성명 철학 철학관 내는 줄 알아? 철학관. 그래가지고 내가 이놈 이 무식한 놈 새끼들 이거를 이 민족에 이거를 구하려면은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정말 눈피눈물 흘리면서 하바드 간 거야. 나 아주 하바드를 아주 죽어도 내 하바드 가야겠다고 그랬어. 왜? 하바드 나왔다는 떠니까. 당대만 또.